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65 플러스 내과 대표원장 이정선입니다. 이 편은요, 콜록콜록 만성기침 치료 백서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만성기침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요? 만성기침 대부분 기침에만 중점적으로 진해거담제나 쓰고 이렇게 한 3-4일 약을 먹다가 끊어버리면 다시 또 반복돼요. 그래서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3-4일 먹을 때는 좋았는데 또 기침이 생기고 한 두세 번 이렇게 반복돼서 안 나와서 왔어요 라고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정확하게 만성기침의 원인을 조금 정확하게 찾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치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네.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또 치료의 기간이 조금 충분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1편에서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네, 후비루. 후비루, 네. 맞아요. 네. 후비루 증후군. 도대체 예, 어떤 예.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치료가 그렇죠. 되는지도 궁금해요.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후비루 증후군이라는 건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코가 뒤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코가다가 자꾸 뒤로 넘어가니까 그것 때문에도 목에 자극이 돼서 네. 기관지가 예민해져서 이제 기침이 나오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콧물을 뒤로 안 넘어가게 하는 항히스타민제가 이제 네. 중요하겠죠. 근데 항히스타민제를 물론 알레르기성 비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으면은 항히스타민제와 약간 국소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거를 같이 좀 사용을 해주면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인 경우에는 1차 항히스타민제와 함께 다른 치료들을 같이 들어가는데 일단 치료 기간이 조금 충분해야 돼요. 후비루 증후군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치료를 하다가 2-3일 치료를 하다가 약을 끊어버리면 네.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원래는 기침한 기간만큼 자기 전에 먹는 약은 먹어라 네네. 라고 이제 설명을 보통은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만 65세가 넘으면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젊으신 분들은 그래도 대략 2에서 3주 정도는 자기 전에 먹는 약을 먹음으로써 네. 그 후비루 증후군과 기관지가 예민해진 걸 좀 좋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기관지 천식은 알레르기 그리고 운동 공기가 차거나 하면 이제 심해지는 경우를 봤거든요. 네. 네. 그럼 이걸 피해야 치료가 쉬워지는 건가요? 그렇죠. 일반적인 천식하고 변이형 천식, 기관지 이형성 천식은 조금 달라요. 일반적인 천식은 기관지가 예민해진 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톨린이라는 흡입기를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 제제의 흡입기도 사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호흡기에서 폐기능 검사라고 해서 후 부능 검사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폐기능이 이제 일정 부분 후 불 때 그 떨어져 있는 수치를 보는 게 있거든요. 네네. 실질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를 천식이라고 합니다. 변이형 천식, 기관지 이형성 천식이라 하는 변이형 천식은 그 실제로 많이 안 떨어져 있어요. 그건 거의 정상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네. 상부기관지만 조금 예민해져가지고 이제 기침으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그렇죠. 갑자기 생기는 거고 이거는 호전이 돼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만 그래도 호전이 되는 거고 카페인을 피할수록 좋죠. 찬 공기나 너무 찬 물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운동을 추운 데서 진행을 한다거나 네. 뭐 이런 아카웨인들을 좀 피하는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되고 내가 혹시나 알레르기 성향이 있다면은 어떤 거에 알레르기 성향이 있는지를 보는 검사가 있거든요. 네, 피검사로서 알레르기 검사. 네,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그것들의 요인들을 유발 요인들을 피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네. 영구성 식도염이 이제 세 번째 만성 기침의 원인인데 많은 분들이 실은 영구성 식도염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특히나 우리가 음식이 서구화되고 하면서 네. 과식도 많이 하고 제가 항상 영구성 식도염 있는 분들은 이런 거 조심해 달라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가 식습관 중에 과식하지 말고 네. 밥 먹고 바로 눕지 말고 3시간 지나고 누우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자기 전에 자기 3시간 전에 뭐를 먹고 누워서 바로 주무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거 피해 주시고 규칙적인 식습관. 내가 아침 먹는 시간, 점심 먹는 시간, 저녁 먹는 시간이 좀 규칙적이라 네. 요 세 가지를 꼭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항상 말하는 술, 담배 네. 줄여야 되고 네, 네. 커피, 카페인도 안 좋아요. 카페인 자체가 이제 미식도 접합 부위를 열어놓게 해서 식도로 산을 역류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피해달라. 카페인 하루에 한 잔만 마시는 걸로 하고요. 네, 너무 자극적인 음식, 너무 맵고 짠 거, 너무 기름지고 튀긴 음식들, 튀긴 밀가루나 삼겹살, 치킨 같은 튀긴 육류들을 조금 줄여달라라고까지는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근데 뒤에 것들은 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식이습관은 실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라서 맞아요. 과식하지 말고 자기 3시간 전에 뭐 먹지 말고 규칙적인 식습관 하고
요거는 꼭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기침을 유발시키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영향을 받는다는 그렇죠. 게 네, 되게 신기하죠. 신기해요. 위산이 심지어 올라와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면 역류성 식도염의 다른 장기의 증상으로 후두염도 오고요. 역류성 후두염도 오고 그것 때문에도 천식도예요. 아까 앞서 말했던 식도가 위산이 올라와서 식도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후두에도 영향을 주고 뒤에 있는 기관지에도 영향을 줘서 네. 예민하게 만들어서 천식까지 와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만성기침이 더 잘 생기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가 네. 실은 동시에 같이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딱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후비류 증후군, 변이형 천식, 네. 역류성 식도염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답니다. 그래서 같이 잘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콜록콜록 만성기침에 대한 치료 백서를 가지고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3편에서는 목은 촉촉하게 먼지는 제로로라는 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아, 오늘의 영상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여러분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